제주와 제3회 서울무용영화제 사회를 맡은 아장 대전행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회 서울무용영화제 홍보대사입니다. 오늘 전행님 씨와 함께 사회를 맡은 이용기 시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때부터 벌써 4회가 됐는데요. 예배부터 4회까지 같이 호흡하시면서 영화제 사회를 위해서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배경 씨가 지금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계속해서 홍보대사를 해주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무용영화제는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무용과 영화를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또 이렇게 홍보대사, 또 오늘 전혜진 씨와 함께 영광스럽게 대박식 사회를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또 영광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인이자 무용인인 예준호 씨의 무용 영화에 대한 사람들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식을 시작했는데요. 해마다 개막식 전에 그 무용 공연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그 사회적 거리이기 때문에 개막 공연을 공연 그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개막 공연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이 개막 공연은 4명의 무용수가 소통을 주제로 움직임을 상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음식이 공연이었습니다. 저희 무용영화제를 축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해주신 무용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이 함께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서통을 주제로 한 몸의 움직임. 요즘 마치 사회적 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소통이라는 주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4회 서울무용영화제 개막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양정수 서울무용영화제 조직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무용영화제 조직위원장 양정수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무용과 영상 기술이 지평을 넓힐 서울무용영화제 부산을 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무용영화제 개막을 선포합니다. 네, 양정수 조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4회 서울무용영화제의 개막의 막이 올랐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 개막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제 저희가 있는 이곳은 아트나인 테라스라는 곳이고요. 이제 이곳에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이버 TV와 유튜브 서울무용영화제 채널에서 생방송도 진행됩니다. 저희가 있는 이 현장에서는요,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영화제가 대중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이번 이어지는 순서는 특별한 두 분이 영화제 개막을 축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동호 방금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동호 위원장님은 저희 서울무용영화제의 자문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매년 개막식에 참석했다가 올해만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제4회 서울무용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더구나 올해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영화제들이 취소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거나 하고 있는데 올해 서울무용영화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개최되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무용과 영화라는 그 쉽지 않은 장르를 개척하면서 굳건하게 그 기반을 구축해 나오신 양정수 조직위원장과 정의숙 그 집행위원장과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축하와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이번 영화제가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앞으로 10회, 20회 거쳐나가면서 무용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기를 축원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김동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무용영화의 저변을 활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호 씨는 올해 서울무용영화제 개막작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사도라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정이 돼서 제작, 투자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올해는 서울무용영화제가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하게 돼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준동입니다.
제4회 서울무용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무용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한 이사들의 아이들은 저희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주 프로젝트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이사들의 아이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해 주신 서울무용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무용영화제를 통해 영화인들과 무용인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 전주영화제에도 그 장에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책임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을 함께해야 되니까 올해는 더욱더 영화제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화제가 개최되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3회 서울무용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을 무대 보시고 있습니다. 정은숙 집행위원장님 무대로 나와주시죠. 이준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무용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나도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화제 개막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금요일이라 차도 많이 밀릴 텐데 좀 늦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좀 기다리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대로 그 진행을 하겠는데요. 저희 무용영화제가 처음 하나로 생겼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무용영화제 왜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무용영화제 운영 어떻게 하시냐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두 가지 답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무용영화제 왜 만드셨어요? 답은 지금 오늘 여기 수상하신 감독분들 그리고 그 영화를 위해서 안무해 주신 무용원들 그 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무용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무가 되든 좋은 작품으로 감독을 만나고 감독분들은 또 우리의 몸을 더 이상 폭력이 아닌 아름다운 몸을 생산적인 몸을 영혼의 살아있는 몸을 영화 안에서 새로운 영상 대학으로 피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감독들이 이 영화제를 통해서 양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답이세요. 그리고 또 이쪽에 제가 이렇게 돌아서겠는데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몇몇의 뜻을 가진 분들과 시작하면서 그 버젯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회, 2회, 3회 동안을 거치면서 이렇게 두 분의 영화를 사랑하시는 두 분의 MC가 몸서 항상 와서 사랑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무용영화회가 발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문화예술인 원로분들, 신진예술인들이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힘이 돼서 올해는 특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감독님들한테도 좋은 소식일 텐데 저희가 처음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제, 테마, 무용영화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원금을 받았어요. 소심하게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조금 받았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우리 무용영화를 영화제의 한 테마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에 커다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태, 네, 그렇게 말했죠.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동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짜도 연기하지 않고 대면, 비대면 그 영화도 규칙을 잘 지키면서 상영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일은 경기도 아트센터의 이유정 사장님께서는 그 공연 예술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드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무용 영화가 진짜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만나가면서 좋은 영화도 제작을 해주실 거고 또 무용 영화제에 많은 후원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와서 계실 때 정말 돼서 잘 보려고 가지고 진짜 이번 영화제에 큰 도움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하나 더 좋은 일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저희가 진짜 진정한 영화제로서의 바탕이 되는 영화제 사무실을 종로구 해화동에 단독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영화 찍어주시고 옆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무용을 사랑하는 배우 예지영 씨께서 1회부터 4회 때까지 홍보 대사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 사회를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영화를 살리게 다 오세요. 너무 좋은 홍보 대사라서 제가 10회 20회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네, 너무 둘이서 좋아하는 것 같죠? 진심으로 무용을 저도 사랑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좋은 영화를 만드신 감독분들과 같이 이렇게 개막식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면 시상식에 수상을 할 때 감독분들이 아마 수상도 그렇게 잘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만 그 영화제 얘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캐치플레이 춤 영화의 세계에 오늘 요번 3일은 푹 빠지시고 그 이후에도 내년에 만날 때까지 춤 영화에 푹 빠져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춤 영화에 푹 빠지세요. 함께 빠지시죠. 네, 우리를 이어주다 춤 영화의 세계. 네, 올해 제3회 서울 무용영화제의 솔로포입니다. 정승규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들이 처음의 시작은 작지만 앞으로는 크게 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공모전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올해 공모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 150여 편이 지원을 했고요. 여느 때보다 더 뜨거운 터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공모작 역시도 완성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중 10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사위원께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했고요. 그 10편의 감독이 공모작 베스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이 공모전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요. 올해 작년보다 더 탄탄해졌다고 합니다. 관계자님께 들어보니까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 모두 공모전 수상작 후보로 올라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월 폐막식에서 수상 결과를 확인하세요. 네,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간 영화제가 열리고요. 일요일날 폐막식에 이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오늘 수상작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다섯 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장님이신 변혁 감독님을 모시고 이 공모전에 대한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 같은 변혁 감독입니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150편 정도가 공모가 되었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본 것이 이제 1차 선발에 거쳐 50편 정도를 함께 보고 심사 결과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일단 영화제가 갈수록 탄탄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도 처음 시작했을 때 영화가 이렇게 매년 새로운 영화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해마다 댄스 필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다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 무용인들의 참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영화들이 춤과 영화 한쪽에 조금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드라마 안에서 춤을 소재로 했거나 또는 춤 작업 공연을 필름으로 옮겼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올해를 보면서는 춤을 위한 새로운 리듬과 또 영화 고전적인 문법과 다르게 새로운 형식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진짜로 댄스 필름이라고 하는 장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베스트 10은 일단 완성도가 높은 영화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미학적인 도전이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지한 무용 작업들을 했던 중요한 작가들의 공연이 담겨있는, 과정이 담겨있는 그런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실험적인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오히려 심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새로운 의미의 댄스 필름에 대한 정의나 앞으로 나갈까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객들께서 즐겨 봐주시고 내년도 더 깊이 있고 또 완성도 높은 영화들 많이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님이신 변혁 감독님의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네코 공모작 베스트 트레일러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현의 작품 예고편 등을 봤습니다. 이게 예고편을 봤는데 영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음색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 참 많은 힘을 주네요. 이게 무용을 좋아하는 저로서 이 영상만 봐도 가슴이 뛰는 게 뭐 실제로 큰 화면으로 영화로 다시 보면 정말 가슴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무용과 함께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시거든요. 보기만 오래 했죠. 근데 왜 무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는 건가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아, 왜 가끔 찍으시고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이럴 때는 제가 또 이런 답변을 들어서 좋은 거예요. 다음에는 아이언TV에서 네. 이 무용 영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네.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제4회 서울 무용영화제 세라코 공모작 베스트에서 저게 멸표 안에 트레이드를 봤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다프 공모장 베스트 시상은 심사위원장님이신 변혁 감독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변혁 감독님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꽃가발이 수여됩니다. 네, 영화 난이 서에 대한 제 김사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3장 스다프 국무적 베스트 영화 난이 서에 대한 제 감독 김사라. 귀하는 무용영화 감독을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제3회 서울 무용영화적 공모전에서 세다포 공모전 베스트로 선정되었기에 문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사 감독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사입니다. 저는 경연을 거치고 하는 거치가인데 훌륭한 안무가와 촬영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과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뜻밖의 결과가 저에게 주어져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높으신 분이시죠? 건축가신데 영화 감독을 하는데 주제가 영화. 좋습니다. 네, 영화 살사만 자체 김현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김현주 감독님을 개인 사정상 나오실 수가 없는데 영상으로 축하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영화 자연스럽게 박수환 송승희 감독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네, 3장 세다프 공모작 베스트 영화 자연스럽게 감독 박수환 송승희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송승희 감독님이 네, 나오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고 있는 송승희라고 하고요. 지금 같이 함께 만든 영상 감독님 촬영하신 영상 감독님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같이 영화 영화라는 소중한 맞는지 어쨌든 같이 재밌게 만든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신의 딸은 춤을 춘다의 변성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변성민 감독님도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나타나 보시면 영상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영화 화수동의 원영상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3장 세다프 공모작 베스트 영화 화수동의 감독 원영상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성함도 지금 영상과 영상이 좀 쾌적화되는 분들 같아요. 네, 원희상 감독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다른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춤을 담으면서 너무 즐거운 마음이 있던 작품이라서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세 장의 윤대영 감독 축하드립니다. 유명 감독님도 개인사적으로 못하셨습니다. 오늘 되시면 시각 불참하신 분들 전달하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춤을 영화로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힘을 내시고 더 많이 좋은 영화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지원 씨의 그 영화와 무용에 대한 그 열정이 멀리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다시 한번 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영화 가죽가방의 소녀의 이상균 정혜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작 시작 공모작 패스 영화 가족가방의 소녀의 감독 이상균 정은혜 미안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마이크 주시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방송에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런저런 영상을 만들었지만 무용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무용 영화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카테고리도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작업은 저희 춤을 추는 저희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고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전에 힘치어 주신 서울무용 영화제는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눈동의 이정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이정민 감독님도 오늘 개인사정으로 나오시지를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저희와 함께 있다는 거 믿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영화 문장도의 임정은 지경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3작 세작 공모작 베스트 영화 문장도의 감독 임정은 지경민 미하 내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무하는 지경민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무용영화제에 지원했다가 선정이 안 돼서 올해 다시 한번 지원을 했는데 선정된 것도 너무 기쁘고 굉장히 재미있게 받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변신의 장재원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셨습니다. 네. 문을 다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3장. 세각부문부작 베스트 영화 변신의 감독 장재훈 이하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재훈 감독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제4회 서울무용영화제 정식 상영작으로 선정된 점을 감사드리고요. 같이 고생한 서희석 음악 감독님과 박소연 연출 그리고 최훈영 안무 해주신 최훈영 명호수 같이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화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 편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수상하신 분들 보면 직업도 다양해서 앞서 건축가로 계셨고요. 또 유용하는 분들, 안무하는 분들, 그 외에 다른 직업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셔서 네, 전혀 다양해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신 거죠. 직업과 직업의 그런 경계를 넘어서 서로가 협업하는 모습이 훨씬 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음악이 지속되는 일에 시대에 훨씬 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랐던 그런 작업 현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해 스탯 공모전 베스트에 선정된 10편의 작품 시상식이 있었고요. 2020 스탯 공모전 베스트 섹션에서 이 작품들은 상영이 될 계획입니다. 신 감독님들의 작품을 만날 기회니까요. 기회됩니다. 잠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다프 공원의 베스트 방금 수상했던 10편은 이제 최종 최우수 감독상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 심사위원 특별상 후보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는 내일 모레 8월 8일 폐막식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연출하는 감독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작품이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내일 12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감독님들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바로 7월 20일 장영엽 편집장님이 모더레이터를 하는 관객과의 대화입니다. 2020 세라포 공모작 베스트 영화 상영 후에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보시나요? 네, 네. 네, 저도 와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내일 관객과의 대화는 아이크나인 테라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온라인 생중계가 됩니다. 잊지 마시고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 서울 무용 영화제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무용과 영화에 대한 예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서울 무용 영화제 전체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근데 우리 서울 무용영화제는 신인 감독의 발굴이 가장 큰 축제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열 분의 그 신인 감독들 공모작 베스트에서 만나봤습니다. 지금 보신 작품들은 이제 그 기존의 거장들의 작품들 그리고 해외 작품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산업적인 예술 영화들 이런 작품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보죠. 이번 상영작들은 더 흥미롭고 다양해질 것 같아요. 개막작 이사도라의 아이들부터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 세다포 섹션까지 프로그램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전혜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는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사도라 무용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대국의 창시자 이사도라를 포진을 했던 개막작의 것입니다.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개막작 같은 경우는 특히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네, 진행하는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작업해 삼각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사도라도 그 전설적인 무용수인 만큼 정말 많이 넘어가 되는데 네, 제가 잠깐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이사도라의 공연의 1세를 재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막작 트레일러를 함께 감상해보시죠. Théâtre,
et Patrick. Après la mort de mes deux enfants, je cherchais à composer une danse. Mais je ne trouvais plus le courage de faire le moindre geste. Chaque geste a une signification. Donc j'ai besoin que pour toi, cette histoire, ce récit, tu te le racontes, il existe. Il faut que tu plonges dans cette histoire. Je sens la tiédeur de mon propre corps. Je vais y arriver. Et je réalise que depuis la mort de mes enfants, ces mains ont été marquées à jamais par la tristesse. Comme j'aurais aimé que cet horrible accident fût transformé en beauté.네, 이사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이 무용의 영화의 주목까지 나왔네요. 정말 뽐파에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작품과는 좀 다른 것 같죠?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았던 분은 남미안 그린블 감독 Bonjour, nice to meet you. I'm Damien Nivelle. I'm the director of Isadora's Children, and I'm very pleased to introduce my film to you and to show it as an opening film of the Seoul Dance Film Festival. My film is a film about dance. It's a film also about the legendary dancer Isadora Duncan. In 1921, she wrote a piece called Mother, after the loss of her two children. In my film, you can see four women, four dancers, trying to reinterpret this dance piece and trying to feel the emotion of the gesture of this piece. I hope you like my film. I wish I could come to Korea to meet you and to present the film, but unfortunately it's not possible this year. I hope we will get the chance again. And stay safe and have a nice festival. Bye-bye. 근데 그 프랑스와 화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바보 이 그 민모양 앞으로 목소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해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